동해와 관련된 입문자사들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하는 연구 거점센터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동해 인문학센터를 설립해서 동해안의 생활과 역사, 문화, 산업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평선 넘어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곳. 한국인에게 동해는 단순히 동쪽 바다의 의미를 넘어 에너지가 샘솟는 곳이자 환동의 교류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해는 우리 삶과 역사에서 핵심적인 장소이지만 그동안 동해와 관련된 인문학 연구는 미미했습니다. 동해 인문학센터는 동해와 관련된 인문자산을 발굴해 체계화하고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동해의 역사와 인류학, 민속, 그리고 동해의 문학과 미술사를 연구합니다. 또한 북한의 동해바다를 연구하고 동해안 해녀 문화와 유배 문화 등을 체계화해 인문학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북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곳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동해 인문학센터 설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1차 연구 예산을 확보했으며, 동해 인문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와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자 법인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설립 예정인 다양한 어떤 그런 해양 문화 교육 출자 출연 기관에 담을 건지는 추후에 논의를 좀더 거쳐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도 인문학 연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동해 인문학센터 설립이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인문학센터가 제 역할을 한다면 경상북도가 동해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선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